자,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씨가 상당히 지금 공경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안철수 사주를 가지고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사주가 지금 뭐 정확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게 이 사주로 돼 있어요. 대운수는 이대운이네요. 이대운. 자,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어요. 이걸 갖다가 기본적인 격국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월지 급제격으로 격제격으로 분류합니다. 인월은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일 필요한 게 조호를 봐야 되겠다. 조호는 왕법이라고 그랬어요.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다. 초 인월이면 음력 1월 양력은 2월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호가 해결될 때는 언제 되냐면 진월이 돼야 해결돼. 진월이 넘어가야 해결이 되는데 이 사주는 조호가 필요한데 어디서 조호를 하고 있느냐? 미토에서 그래도 하고 있어요. 조금. 일지궁 조우. 일지궁에서 조우를 해주고 있을 때는 저런 사람은 이혼하기 힘들어요. 마누라에서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저 사람은 마누라를 벗어나기가 힘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월지급적기에서 우리가 성격될 수 있는가? 성격. 성격이냐 파격이냐를 봐야 저 사람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별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월지급제격에서 이와 같은 월지급제격은 탈제가 심하기 때문에 을목이 가장 비겁이 왕성한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비겁은 뭘 죽이느냐? 재성을 날린다 이거예요. 재성을 날리기 탈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등령했다 이거 등령 자기 계절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용신이 1차 용신, 2차 용신 두 개를 갖춰야만이 성격 사주로 판단한다. 자, 그럼 1차 용신이 뭔가? 첫째는 월지급제기는 정관을 용신한다 이거죠. 자, 1차 용신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재성을 용신한다. 세 번째 식상. 네 번째 인성을 용신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한데 왜 또 인성을 갖다 쓰냐? 신앙한데. 양인격에도 인성을 갖다 써요. 양인격에도. 신앙에도 인성을 쓰는 이유가 있어. 고수해보면 뭐라 하냐면 이 인성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와 같이 포악한 탈제를 하려는 포악한 성질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순화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순화. 그래서 순화의 개념으로 쓴다. 순화. 순화. 자, 정관이 일단 1차 용신이 잡혔어요. 이 사주는 정관이 1차 용신이야. 자, 이렇게 해서 잡혔어. 이 정관. 더구나 정관이 일관을 합을 했어요. 그러면 정관이 딴 데 도망을 안 가. 근데 정관이 허탈해. 어디서 통을 했어? 아무 통은 없어. 통은 저 없어요. 자, 그래서 정관이 있을 때 두 번째 용신을 뭐로 쓰느냐? 2차 용신이 첫 번째 갖다 쓰는 게 인성을 갖다 쓴다. 자, 첫 번째 인성을 갖다 쓰는 이유는 뭘까요? 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신성관에 와서 정관을 때리면 인성이 식신하는 거 병화 정화잖아. 때리면 인성들이 정관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첫째 인성을 갖다 씁니다. 두 번째 인성이 없이 재성을 갖다 씁니다. 인성이 있는데 재성 재수 재화인은 두 재화인이 서로 다투어버리면 저걸 어떻게 하냐? 정관이 사실은 인성도 필요하고 재성도 필요해. 인성은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하고 재성은 자기를 생을 해주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데, 정관이 임금이잖아요. 예? 임금이 이놈도 필요해. 저놈도에서 갖다 놨는데, 서로 싸우는 놈을 갖다 놨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해서 갖다 놓은 놈들이, 지네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걔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이런 경우는 정관이 인성과 재성을 같이 있을 때는, 인성과 재성이 같이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고관무부라 그럽니다. 정관 외로이 도와주는 놈이 없다. 실제는 인성도 도와주고 재성도 따로따로 하면 도와주는데 두 놈을 같이 갖다 붙여놓으니까 영의정 좌의정이 싸우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정사가 되겠냐 이거지. 안 된다. 그래서 이 인성을 갖다 쓸 때는 뭐가 없어야 되냐? 재성이 없어야 되고, 네? 또 재성을 갖다 쓸 때는 인성이 없어야 된다. 서로 간에 서로 다투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성 플러스 여기도 2차 용신이 정관이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재성 플러스 식상이 있다. 이때는 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관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식상하고 정관하고 싸우게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 식상. 자, 식상만 강해도 성격이라고 그랬어. 식상만 강해도 성격. 이 자체로도 성격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창용시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이창용시 필요한 게 재성. 식상을 쓸 때는 증간은 못 써. 증간 없이. 자, 그 다음에 식상 보라서 관사로 온 자. 양인격도 관사로 오자면 안 돼요. 양인격도. 그런데 불직업적격은 양직보다 좀 약해. 약하지만 관사론자가 구현한다. 관사론자들이 있으면 식상이 관사론자를 정의를 한다는 거죠. 정의를 한다. 혹은 중사를. 편관이 두 개 있을 때 중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용신, 2차 용신들을 같이 만들어졌을 때 되는데, 자, 인성을 일차용신 풀 때는 인성 풀어서 상관도 됩니다. 아, 여기 식상은 안 돼. 여기 식신하고 인성 같이 쓰면 안 돼요. 식신하고 인성 같이 쓰면 둘 다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싸우느라고. 둘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관 폐인하기 때문에 쓸 수 있다. 자, 인성 풀어서 상관. 아. 인성 풀어서 정관. 야, 위에 똑같습니다. 인성 불어서 재성은 안 되고, 재성도 때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좀 위험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월지급책경에서 정관의 일차용신, 이 정인, 인수라고 하죠. 이차용신을 해서 이 사주는 성격됐다. 승격됐는데 좀 아쉬움이 뭐냐? 아, 조화가 좀 안 돼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정관과 인성이 있을 때, 정인이 있든 편인이 있든 간에 둘 다 있을 때를 뭐냐면 아주 좋은 사주로 옵니다. 간인, 간 쌍전이라고 해요. 자, 옛날에는 벼슬도 하고, 인성이 학문이잖아요? 학문의 깊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대단히 존경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관인상도 대단히 좋은 사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대발한 경우가 언제 대발했느냐? 자, 사오미, 이와 같이 지금 이 기간이 뭐냐면은, 조부를 맞춰주는 기간이에요, 조부. 물론, 관인상전이니까 조부가 좀 다소 떨어져도 공부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어떠냐? 성격이 교과서적이다. 융통성이 조금 없다. 그 다음에 범생이 모범생.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재산을 천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기를 가졌다. 자, 보세요. 정관을 깨러 병화가 들어왔어. 임수한테 깨졌어. 자, 정화가 들어오니까 이때는 좀 좋은 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정화가 들어왔어. 왜? 임수하고 정화가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들어와가지고 임수하고 합이 안 돼. 임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화가 정관을 좀 건드렸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시기로 볼 수 있는 그렇다. 자, 다시 미토로 내려왔어요. 자, 52살이 되면서 무토대운이 왔는데, 이때는 격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월지급지에서 이때는 정제격으로 바뀐다. 월지급제격, 근록격, 양인격은 어찌됐든 비견격제를 가지고 격을 잡는 거거든요. 사실상 비견격제라서 격을 잡는 건 억지로 잡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월지급제격, 근록격, 양인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임중무토가 투관돼 올라오면서 이때도 바뀌겠죠? 이때도 격이 상강격, 상강격의 상강패인. 이때는 식신격을. 자, 그래서 정제격으로 격이 바뀌었어요. 정제격에 일선도 용신하고 정관도 용신해. 그래서 이때도 격의 변화는 크게 운명적 변화는 거의 없는데. 네. 자, 정유년 2017년 정유년이 왔다니까. 정유년. 저는 안철수 씨를 사주를 보면서 판단한 것은 이 양반은 대통령 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왜냐면 너무 정직해. 대통령이 되려면 좀 배포도 있어야 되고, 또 거짓말도 잘해야 돼. 눈 하나 깜짝 안 해. 어제 했던 거짓말도 하루아침에 뒤집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런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좀 그런 게 좀 많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자가 다 정자다. 정가, 정인, 정제. 정제격들은 또 보면 정제격들은 엄청나게 꼼꼼해요. 엄청나게 꼼꼼하고, 치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작은 일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 뭐라 합니까? 그 무슨 뭐 조작했죠? 그 뭐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정유년에 정화가 들어와가지고요.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경금을 건드려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주에 정관이 있을 때가 있고 사주에 정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주에 정관이 있을 때 운에서 와가지고 정관을 제압을 해주면 되는데 제압을 못해주고 건드렸을 경우에는 뭐가 발생하느냐? 관제가 발생합니다. 안전은 뭐예요? 소송. 법적 문제. 네? 심하면 감옥도 갑니다. 또, 이 소송부터 뭐가 또 날아가나? 소문제. 돈이 날아가게 돼 있어. 변호사 사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돈이 날아가게 돼 있어. 근데 이 지금 안철수 씨는 세운에서 왔어요. 대운에서 오면은 좀 심각한데, 세운에서 왔기 때문에, 크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오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화가
정화가 와가지고 경금을 건드렸고 또 이 유금이 들어왔지만 유금이 들어와서 경금이 자기가 힘을 좀 가진 건 있지만 정화가 들어와가지고 임수가 제약을 해주면 되는데 차라리 임수 임만 잊지 말고 이게 개수가 하나 있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임이 두 개니까 정화가 들어오니까 얘하고 합을 하겠어. 얘가 합 못해요. 합을 못하니까 정화가 결국은 뭐냐 자기 할 일이 뭐냐 경금을 때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정관을 좀 건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정관을 건드릴 때는 상관경관이지만 식신이 정관을 건드릴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심각하게 보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법적인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정관이 어찌됐든 건드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7년이 넘어가면 다시 무술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무술년? 그렇죠? 무술년으로 넘어가면 그냥 또 재격에 별 문제 없이 흘러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씨의 운명은 2017년 금년은 언제까지를 얘기하냐면 양력으로 2018년 2월 4일 이전 입춘 전까지를 금년 정유년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금년만 넘어가면 크게 문제가 뭐 발생하고 안철수 씨가 정치적인 타격을 뭐 엄청 입는다든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태의 추이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씨 운명은 2017년이 곱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명예성상 이런 게 왔다 이 말입니다. 이미 왔잖아요. 이 정관을 건드리면 명예적인 손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절이 있고 명예 손상도 있어요. 감옥까지는 안 갈 거예요. 감옥가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감옥가고 그렇지는 않을 테고 이 정도 가지고 감옥 간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명예 손상 그다음에 뭐 소송 법적인 문제에 좀 관련돼 가지고 좀 시달리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넘어가면 전 내년 입춘 이후만 넘어가면은 그다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